오늘은 광주에 이런 곳도 있었어? 할 정도로 신세계인 코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엄마와 친구 같은 이모와 다녀왔는데 후보도 친구 코스로 둘 다 추천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충정역 시장 동차. 와, 저 여기 한 3년 전에 왔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폭포도 생기고 지금 9시인데 사실 지금 다 거의 좀 문을 닫은 거 낮에도 저희 이모가 너무 오고 싶다 그래서 청정역 시장에 왔습니다. 광주에는 크게 시장이 5일장이 있고 여기 청정역 시장이 있는데 5일장은 문을 안 열어서 오늘은 청정역 시장을 또 왔습니다.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예요, 사장님? 검정 서리태로 한 거예요. 검정 서리태. 신기하다. 진짜 처음 보는 빵이야. 쫀쫀하게 빵이랑 떡이랑 식감 비슷하게 해가지고. 진짜 빵이랑 떡이랑. 멸치 대가리 해야지. 멸치. 내가 멸치, 넌 대가리. 멸치. 지금 광주 스파소베라는 곳에 왔습니다. 엄마 우와. 안녕하세요. 리어바디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예요. 리어바디는 수면 관리예요. 엎드려 계신 상태에서 목부터 종아리까지 전부 다 늘어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수기관리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고 라스톤 리어바디라고 해서 스톤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건데 스톤 같은 경우도 발사처럼 하면 피부가 막 아프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 오리지널 라스톤은 최대한 릴렉스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휴렉수면에 도움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아로마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스톤을 또 얹어서 들어간다는 점. 뷰시 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로마 소울 스크럽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계를 이용해서 전신 스크럽 들어가실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미니 사우나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기 안에서 먼저 개선이랑 스팀이랑 이렇게 계속 다 나오기 때문에 약간 부종 완화라든지 위안에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갈아입었습니다. 여기는 개인실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접받는 그런 부분. 둘이 똑같아.
나무로 있잖아요. 네. 그러시면 몸에 흙으로 끼치잖아요. 그런, 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어땠어 이모? 너무 좋았어. 어떤 게 제일 좋았어? 아 진짜? 여기 최고급 시설이라서 다른 데가 완전히 틀린다. 아 진짜? 다른 데 받았던 데보다? 어떤 게 다른데? 이마에 자국이 안 나. 그렇네. 아 진짜 그렇네. 맞아. 다른 데는 그 얼굴 없는데. 맞아 맞아. 거기에 꼭 구멍에 이렇게 이마 자국 꼭 나거든. 맞아 맞아. 수건은 어땠어요? 여기 머리 잘 썼더라. 아, 그거. 엄마, 뽀샷이 해주셨네요? 아까보다네요? 뽀샷이 해줬어요. 한꺼풀 더 깨졌지? 두 꺼풀 더 뺏겨졌다. 너 이거 누가 줬어? 그거 이따가 준대. 우와. 우와, 이런 것도 있어. 마사지가 좋았어? 못 받았던 거 어제 얼굴 나는 거북목 아, 저희 이거 다 끝나는데 사우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저희 소배 고객님들 회화가 끝나시면 네.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원래는 얼마예요? 5,000원씩 네. 지내실때 회화를 받고는 무료로 진행해드리고요. 사우나 어디예요? 이쪽, 오른쪽. 아, 이쪽인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하는데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하고 잠도 깨고 받으니까 맞아. 몸도 부드러워지고 아 그러겠다. 기분도 상쾌해지고 딱 이제 좋아요. 점심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갑시다. 그 카메라에 있는 이렇게 한식 정찬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와, 이 기본이래요. 이모 그거 뭐야? 그거 무슨 독이야? 유리역. 엄청 새순밥 받은 거고 버섯이랑
모습이 엄청 다양한데 종류별로. 우와, 그거 뭐야? 버섯이야? 국물을 먹으면 와, 국물 진짜 맛있어. 오, 이렇게 완전 진한데? 그치, 엄마 맛있지? 국물 진짜 맛있다. 버섯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진짜 맛있지? 나 한우불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버섯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는 것 같아. 기대돼요. 하고 있는 곳이고요. 윈터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스트로베리 애프터는 티스테스트를 주문을 했어요. 가격은 2인 기준으로 44,000원에 이렇게 홍차하고 아메리카노가 나오는데요. 진짜 구성이랑 금액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홍콩에 갔었을 때 애프터 홍차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두 명에서 거의 한 8만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가격대도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안에 딸기 필링이 완전 확 차 있어요. 어땠나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덕분에 너무 좋았어요. 맛있는 거 먹고 뭐가 제일 좋았어? 청해진 스파하고 마사지. 엄마는 뭐가 제일 좋았어? 지금 야, 내 눈만에 제일 비싼 거에다가 제일